은희 씨가 친한 동생과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는데요. 바로 프리다이빙 수영장. 20대 못지않은 몸매를 자랑하는 두 사람. 이곳에서 은희 씨가 슬기로운 갱년기 극복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. 이 갱년기가 올수록 이런 수중 스포츠라고 그래야 되나? 뭐 수영도 좋고 이런 프리다이빙 같은 거 배워보는 것도 정말로 뭐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열이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더울 때는 얼마나 덥니? 맞아 맞아. 갱년기 때 덥잖아. 그치. 그럴 때 이런 저기 이런 수중 스포츠가 정말 도움이 되거든. 이번에는 프리다이빙 또 다른 경험이야. 난 추억 때문에 좋아. 아유 그래요. 갱년기를 스쿠버 다이빙으로 이겨냈다는 은희 씨. 자격증까지 취득할 정도의 실력파 다이버라고 합니다. 안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프리다이빙을 해보는데요. 초보자인 동생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은희 씨는 물 속에서 자유자재로 멋지게 헤엄칩니다.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났네요. 영영도 호흡도 못하는 애가 너 아까도 밑으로 내려왔는데 악으로 땅으로 이끌어지지도 안 하고 내려왔는데도 야 적당 갱년기? 야 이걸로 인해서 또 탈출 된 거야. 근데 무서웠어. 아니 진짜 진짜 재밌었어.